the생각 다음은 없어? 어. 속도 지켜. 밟아봤자 시간 안 줄어. 길만 줄지.
짜자잔. 오늘 오전에 작업했던 도시카 넣어가지고 디자인보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1차 점검이니까 아니면 또 아니라고 하시겠죠 뭐. 얘를 앉혀두고 썰을 풀어보자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매 학기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번 학기의 스트레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요즘 마음에 여유가 하나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힘들었는데 제가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졸업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은 있지만 지금부터 인턴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플랜을 짜야 될 것 같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계속 수업 시간에 채용 공고 찾아보고 공고를 보면 또 심장이 무지막지하게 뛰어요. 안 좋은 의미에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됐어 난 현재에나 집중해야겠다 하고 이제 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 학기부터 융합전공을 듣고 있는데 융합전공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과의 수업들을 들어요.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자기 확신이 없을 때 너무나 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잘하고 싶다는 그 욕심 에서 오는 절망감도 작용을 하고 있고 저한테 이번 학기에 주어진 중대한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옷을 만든다거나 뭔가 손재주를 요하는 그런 미술 작품을 만들어낸다거나 브랜드 협찬을 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향성이 보일 텐데 이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끝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는 정말 종강을 했을 때쯤 개똥이든 봐줄만한 작품이든 간에 결과물이 나와야 해소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종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려고요. 이상입니다. 그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